안녕하세요. 어차민입니다. 친구한테 조용히 좀 해줘. 세상에 다섯 권밖에 없는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젤리도감이라고 친구가 졸전 때 만든 책인데 이렇게 젤리들을 먹어보고 경도와 탄성, 단맛, 뭐 광택 이런 걸 직접 비교해서 만든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선물로 받아서 보답하고자 버섯 전골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오늘 만나기로 해서 버섯 전골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만들어보자. 일단 버섯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동충하초, 노루궁뎅이버섯, 백목이, 그냥목이, 양송이, 표고, 새송이, 팽이버섯, 백만송이 입니다. 시장에서 산 손두부랑 전골에 들어갈 청경채랑 쑥갓, 육수용 무, 샐러드용 방울토마토, 샐러드용 연근, 깻잎순, 육수용 파, 기타 등등. 재료 소개 끝. 육수 다시팩 같은 거를 넣고 대파는 너무 잘게 썰 필요 없이 그냥 뚝뚝 끊어서 넣고 무도 어차피 육수용이니까 이 정도 넣고 표고의 밑둥 부분만 뜯어서 됐고 중불 정도에서 오래오래 우려주면 됩니다. 이거 되는 동안에 샐러드를 할 건데 깻잎순을 담고 최대한 너무 안 두껍게 생연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약간 고구마 같은 느낌? 살짝 달달하면서 아삭한 식감이 있어요. 샐러드에 은근히 잘 어울린다는 것. 방울토마토 콩으로 넣고 약간 태울 듯이 구워주면 돼요. 전골에 들어갈 두부도 썰어줘야 되니까 두부가 너무 작으면 싫더라고요. 또 한번 팬에 구워주고 넣을 거예요. 고소한 계열의 흑임자나 참깨 이런 드레싱이랑 잘 어울리니까 이거는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쭉쭉쭉쭉 드레싱을 아껴선 안 돼. 새송이는 최대한 얇게 하는 게 맛있어요. 고 목이 노루궁뎅이는 찢어서 친구로 넣고 양송이는 그냥 반으로 잘라서 넣고 동충하초가 가운데로 가자. 너무 이상하게 생긴 몸에 좋대요.
예쁘고. 지금 육수가 부족해 보여도 또 한 소끔 끓이면 야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짝짐에다가 지금 쑤셔넣고 있어. 쑤셔넣고 다 들어갔어. 고기를 살짝 넣고 간장 두르고 뚜껑 덮고 끓이면 됩니다. 소스에 깨를 넣을 거니까 능넉하게 깨를. 폰즈 우리 집 맛간장하고 넣고 육수 살짝씩. 넣으면 끝. 소스 끝. 젤리도감의 원작자 창작자예요. 여기는 나나나나도 아주 약간 타올하는 거 아니죠? 오 2월 선민이 어머니가 해주신 꼬막 무침과 버섯 전골, 그리고 샐러드, 연근 샐러드, 맥주와 친구들. 동충 하초? 동충 하초? 동충 하초? 다 먹어볼래. 함께. 우리가 이 젓가락질을 못하게 된다. 이거 너무 떨려서. 빈자리 탁탁 채워가지고 먹어야지. 아 맛있다. 근데 맛있다. 완전 겨울 이제 몸이 따뜻해지면서 나베. 이렇게 냄비 음식 먹을 때 집안 촉촉해지는 거 너무 좋아. 나 이거 진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약간 그 올드보이처럼. 아 진짜? 올드보이는 한 달 아니야. 한 달 아니야. 15년이지? 15년 아니야? 빡세네. 나는 먹을 수 있어. 15년도. 진짜? 그냥 무병장수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보시는 분들께 죄송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약을 올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약을 올려? 나 이거 진짜 파는 가게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맛이 약간 송이 먹는 맛이다. 얘만 따로 먹으니까. 두부도 넣을까요? 넣자 넣자. 두부 많이 먹고 있어. 두부를 구운 것도 너무 대박이야. 이렇게 큰 대접을 했다니. 와 진짜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대충 사주고 때울 수가 없었어. 야, 노루 군뱅이도 맛있어. 나 노루 군뱅이 좀 내추럴. 노루 군뱅이 좀 담백하지? 그러니까 육수로 애가 탁 머금고 있어서. 맞아 맞아. 생으로 찢어서 기름장에도 찢어먹고. 나 해장국 때 샤브샤브 찢어먹어. 버섯 키웠었단 말이야. 노루 군뱅이 버섯. 진짜? 그냥 이거 배지를 보내주고 여기를 틀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스프레이로 물을 주면 이만하게 이렇게 이만하게 커졌었어. 엉덩이 대박. 엉덩이만. 이름이 너무 귀여워. 귀여웠어. 뭔가 연작가님이 수카라에서 감귤 소금을 만들어줘서 버섯 전골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가루 소금을 얹어 먹어봐. 상큼해. 상큼하지. 감귤맛이랑 나. 너무 맛있어. 야, 감귤, 소금이 다른 감귤맛이 나지. 그게 아니라 너무 짠데 그 상큼함이 배가가 되어 이 오감, 미각의 모든 곳을 자극하는. 화이팅! 화이팅! 먹을 사람, 노동받을 사람. 오늘 새로운 요리가 또 시작됐어. 옆에 터.